드라마를 짝사랑해요. 구독자 사연 드라마. 선생님, 저 고민이 있는데요. 어, 뭔데? 사실요. 제가 2, 3년간 좋아한 남자아이가 있어요.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는데. 수빈아, 나 사실 어제 남친 생겼다? 뭐? 대박. 누구야?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당연하지. 내 남친 김준환이야. 뭐?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. 제 절친의 남친이 제가 짝사랑해온 그 아이라니. 학교에서 제 절친과 짝남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쓰라렸어요. 그러던 어느 날. 수빈아, 야, 너 왜 울어? 무슨 일이야? 나 김준환이랑 헤어졌어. 뭐? 왜? 걔 알고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사귀던 여친이 있었어. 나한테 양다리 걸친 거야. 뭐? 미친 게? 심지어 걔 폰에 내 전화번호도 저장 안 해놨더라. 진짜 충격이야. 저런, 그런 일이 있었구나. 그래서 수빈이, 네 고민이 뭔데? 김준환 걔 진짜 나쁜 남자죠. 근데 여자들이 나쁜 남자인 줄 알면서도 못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걸까요? 저 아직도 걔가 좋아요. 제 마음 접어야 하는 걸까요? 수빈아, 유치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를 두고 양다리 걸치는 그 아이를 좋아하겠다고? 심지어 네 절친한테 상처 준 그 아이를? 네 친구 마음도 네 마음도 다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선생님이 되어 수빈이에게 조언 댓글을 남겨주세요.